탑시크릿이라고 하는 주법 설명드리겠습니다. 일단 카포를 첫 번째 칸 1프렛에 끼시고요. 네, 1프렛에 칸에 끼시고 사용된 코드는 4개의 코드가 사용되거든요. C코드 1프렛 2번, 2프렛 4번, 3프렛 5번.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드 D코드 2프렛에서 3번, 1번, 3프렛 2번. 그 다음 코드 B마이너. 네. 뭐 일반적인 하이코드 B마이너도 있지만 제가 가르쳐드린 이거 텐션 폼 쓰시면 좋습니다. 2프렛 5, 2프렛 3, 3프렛 2. 그 다음 E마이너 7. 그래서 E마이너도 보통 이렇게 많이 잡으시죠? 이렇게 많이 잡으시는데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면 좋습니다. 1프렛 이 곡에서는 1프렛 2프렛 5번,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프렛에서 3프렛에서 2번과 1번. 네, 이런 식으로 코드 보이싱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연주 가시면 일단 첫 부분에선 일반적인 퍼커시브 주법이죠. 궁짜 하고 치실 땐 뭐 1번 줄만 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화음이 부족하다 싶으면 2번 줄도 치셔도 상관없어요. 이렇게 가셔도 되고 두 개 다 치셔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. 그래서 베이스, 짜, 퍼커시브, 짜자짜자짜짜 궁짜. 1 and 2 and and 4 and 이런 식으로 해주신 거죠. 궁짜자짜자짜. 그다음 D B 마이너 E 마이너. B마이너, B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치시고 1, 2번 줄 말고 이번엔 2, 3번 줄. 네, 2, 3번 줄 두고 다시 E마이너에서 베이스 치시고 1, 2번 줄 다시 이런 식으로 연주해 보시면 네, 거기서 나오는 파트가 되실 거예요. G, D, B마이너 그 다음에 이제 노래 파트 이제 메인 코러스 부분에서는 역시 같은 리듬으로 같은 코드 패턴을 스트로크 비스 다운 업 퍼커시브 업 퍼커시브 네, 이런 식으로 합니다. 1 and 2 and 3 사용해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어렵지 않으니까요. 한번 잘 연습해서 재밌게 한번 연주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주법 설명 마치겠습니다.